콘서트 지금 시작합니다. 후! 안녕하세요. 오늘의 MC 과학 커뮤니케이터 강솔빈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우주, 이 우주라는 콘텐츠로 1부에서 우리 유튜버님들과 그리고 2부에서는 항공우주연구원의 책임연구원님과 토크 콘서트를 열어볼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귀 쫑긋 시선 집중. 그럼 오늘의 게스트 유튜버 과학쿠키님 그리고 1분 과학님 모셔볼게요. 만나서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쿠키님 먼저.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쿠키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과학 쿠키 쿠키입니다. 아, 되게 잘생겼어요. 잘생기셨어요. 네. 아, 요즘에 운동을 좀 하더니 살이 좀 빠져서 그렇게 약간 잘생겨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착각이 좀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이름은 왜 쿠키로 지으신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그 과학 콘텐츠 이제 다루고 있는데 네. 과학하면 약간 이미지가 네. 과학 어떠세요? 커뮤니케이터시니까 좋으시죠? 네. 그냥 좋죠. 저는 너무 좋죠. 딱딱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약간 좀 과학 약간 어렵고. 싫어하고 어렵고 아, 네. 이렇게 느끼는데 저는 좀 이제 쿠키가 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좀 재미있고 달달하게 소개를 하려고 채널을 만들었는데 너무 어려워졌어요. 채널 제 채널도. 맞아. 과학의 네. 초심을 완전 잃은 것 같아요. 초심을 거의 잃은 것 같은데. 초심 어디 초심? 네, 그러니까. 아 근데 사실 처음부터 어렵긴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본질을 찾아가고 싶은 그런 네. 쿠키가 네. 되도록 하겠습니다. 달달한 과학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우리 1분 과학님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입술이 예쁜 남자 1분 네? 과학입니다. 네? 방금 전에 저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되게 네. 입술 예쁘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쵸. 그렇게 장점을 살려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편집! 인문과학 채널 1분과학 하고 있고요. 네. 네, 1분과학이라고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이런 요즘 사회적 거리되기 때문에 일상이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튜버로서 어떤 하루를 지내고 계신가요? 어떻게 먼저... 1분과학님? 네. 저는 원래 그 코로나 전부터도 집 밖을 잘 안 나갔었어가지고 네. 되게 영향을 진짜 안 받고 있거든요. 아... 거의 손에 밖에 나갈 때는 이제 손에 거의 비누 쥐고 나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있죠. 네. 네. 그러면 과학쿠키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밖에 나가는 걸 좋아했는데 네. 사실 집에 있는 마스크도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아... 그래서 공적 마스크 발급받은 그날 아... 그날을 위해서 하나 쟁여놓고 그날 나가서 산 다음에 이틀씩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자주 나가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유튜브에서 하는 컨텐츠가 네. 약간 인터뷰 친화적인 컨텐츠다 보니까 아. 네 그래서 그런 업무가 초반에 조금 좀 위기 국면 때는 다 네. 캔슬이 돼가지고 아. 좀 이렇게 영상을 약간 내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네. 최근에는 좀 이제 많이 완화돼서 네. 요즘에 또 다시 활동을 조금씩 재개하고 있습니다. 아. 네. 슬프면서도 언제나 다시 또 재개를 하신다니 이런 네. 다행인 마음이 드네요. 아, 예, 1분 과학님 다음 컨텐츠는 언제 올라오나요? 구독자로서 지금 예타는 마음 안 보이시나요? 이 얘기를 어디든 다 듣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들을 줄 몰랐는데 아마 제 생각에 제가 원래 며칠 전에 올리기로 한 게 약속을 며칠 전에 올리겠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미 지나서 못 지켰고 네. 5월 초반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빨리 사과하세요. 독자분들께 사과드리세요. 네, 언제나 죄송합니다. 일단 올렸다 하면은 근데 네. 이 모든 논란이 그렇죠. 종결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 5월 초에 네. 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 화내시더라고요. 왜 안 올라와요? 누가 댓글로 막 사랑 고백도 해요. 진짜요? 너를 너의 영상을 기다리고 있어 이러면서 설레시겠다. 두 분이 정말 몇십만의 구독자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유튜버라는 직업을 어떻게 가지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과학이란 컨텐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듣고 싶어요. 이번엔 쿠키님 먼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었었는데 선생님? 네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좀 영상을 보여주고 싶은데 애들한테 네. 근데 뭔가 다 영어로 돼 있는 그런 외국 관련된 자료들이 좀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뭔가 좀 이런 과학 영상을 재밌게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문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 뭔가 이렇게 좀 딱딱하고
뭐 그런 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제가 채널 이름 과쿠키라고 지은 거거든요. 아. 좀 뭔가 재밌는 과학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좀 보여줄 수 있고 또 이게 제가 만들면 또 많은 또 교사분들이 또 수업 시간에 또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유튜브인데 사실 저는 유튜버가 되고 싶다기보다는 유튜브가 되게 그 당시에 가장 영향이 있는 플랫폼이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선정하게 됐죠. 맞아요, 맞아요. 정말 좋은 의미인 것 같네요. 실제로 지금 만드시는 영상들이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요즘에 코로나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좀 이제 도입이 되고 있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거의 하루에도 한 두세 통씩 연락을 주세요. 아, 혹시 써도 되냐고. 아 쓰셔도 됩니다. 아 이게 제가 계속 공지를 내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데도 계속 메일이 와요. 아, 네, 쓰셔도 돼요. 네. 쓰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이거를 학교에서만 쓰시고 어디에 판매를 하시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네. 그렇게 자유롭게 쓰셔도 되니까요. 원래 제가 취지가 그건 거였으니까. 아 그럴까요? 네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 1번 광님. 저도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한 거 아니고 이제 유튜브는 수단이니까 사람들이 영상을 이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웹사이트로 시작했었는데 글은 아무리 재밌게 써도 잘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영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그런 다음에 웹사이트로 트래픽을 증가시키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는 엄청 커지고 이제 웹사이트로 트래픽이 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영상에 힘을 실감하고 이제 1분 과학을 하기 시작했죠. 그 흐름을 잘 읽으셨네요. 네,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나요? 맞아요. 지금 그 실물을 영상에서는 볼 수 없으니까 텍스트만 있었을 땐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이유가 있죠. 되게 목소리가 되게 낮으셔서 네. 이 과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너무 마음에 와닿게 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빨려 들어가죠. 맞아요. 몰입과 5월 초에 또 올리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두 분께서 가져오신 첫 번째 주제, 우주 엘리베이터인데요. 사실 제 버킷리스트 중에 가장 큰 꿈이 이 우주로 가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진짜. 그러면은 제가 죽기 전에 어떻게 가볼 수 있는 건가요? 한번 이야기 해보시겠어요? 저도 사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우주 가는 거. 우주 가는 거죠. 아. 왜냐면 이거는 사실 되게 꿈과 희망 같은 느낌 아닌가요? 뭔가 저희 나이 또래 있었던 아이들의 당시의 꿈이 다 과학자였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요? 그랬을 때 아, 과학 꿈이 좀 이렇게 네, 저희 약간 그때 그맘때 막 난 전혀 못 느꼈는데 다른 세대인 걸로 아, 난 그냥 저는 축구 선수였고요. 아, 축구 선수 많았어요. 축구 선수 인정. 축구 선수, 과학자, 대통령 아. 대통령 네, 뭐 이런 거였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뭔가 이렇게 과학 커뮤니케이팅의 어떤 1세대 과학 네. 커뮤니케이터 분들이 대부분 다 천문학에서 아. 과학 커뮤니케이팅을 시작하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천문학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접하고 네. 해서 또 이제 칼 세이건도 또 네. 사실 천문학 관련된 네. 과학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그렇죠. 네, 그런 걸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우주에 관련된 동경은 이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꿈이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이때부터 자라났군요. 네, 자라났죠. 얼마나 감성적이에요. 이렇게 딱 하늘을 바라보면은 별 같은 게 반짝거리는데 저게 뭔지 왜 저러는지 보통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쳐다만 보고 아 예쁘다 저건 뭘까 이렇게 생각만 계속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다가 잘 모를 때는 이제 그냥 별자리로 만들어서 아 저런가 보다 이러고 그냥 자기 만족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과학 지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신기한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고 맞아요. 별자리보다 훨씬 재밌어요, 진짜. 아~ 네. 훨씬 재밌어요. 얼마 전에 달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네, 봤어요. 와, 너무 예뻤어요, 진짜. 달 옆에 목성 있었어요? 네, 금성 아니에요? 금성이었어요? 네, 금성이냐 목성이냐? 아, 제가 솔직히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뭔가 굉장히 이제... 밝고 네. 하기 때문에 와, 금성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금성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금성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이제 다시 우주 엘리베이터 어떻게 된 것인가. 네. 1분 과학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 금성이 몇 년 만에 가장 밝은 금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금성 맞죠? 금성 맞는 것 같아. 네, 금성인 걸로. 개밥바라기. 아 이제 우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서 얘기할 건데 근데 원래 우주 엘리베이터라고 중간에 딱 서프라이즈로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주 엘리베이터라는 단어를 이제 말하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무장을 찍고 시작하네요. 네. 우리 원래 인류가 태고적으로 옛날부터 네. 뭔가 줄을 타고 우주에 쑥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어, 네. 동화에도 있잖아요. 네, 동화에도 있죠. 우리 전래동화에 그 오누이?
해와 그 해와 다리 된 오누이. 네. 해와 다리 된 오누이. 네.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엄마를 잡아먹은 호랑이를 피해가지고 이제 오빠랑 누이가 이제 막 도망을 가다가 네. 동아줄이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네. 그래서 그거를 딱 타고 올라가가지고 호랑이를 피하고 호랑이도 따라서 올라가다가 그건 썩은 동아줄이라서 아. 떨어져서 죽고. 그쵸. 이러면서 오빠는 해가 되고 누이는 다리가 됐다. 네. 이런 예쁜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오. 우리가 다 죽기 전에 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원래 우리가 대기권 바깥으로 이제 우주를 여행을 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네. 초속 11.2km/s로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진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데 일단 지금 우주로 가는 방법은 로켓으로 가는 방법이잖아요. 네. 나사에서 이제 로켓을 쏴서 가는데 비용이 6천억이 들어요. 한 번 갈 때마다. 6천억. 네. 근데 그게 6천억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로켓을 쏘면은 이 로켓이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네. 그래서 한번 쏘면은 이건 버리는 거예요, 다. 그렇죠. 네. 근데 다단식으로 단을 다 버려야 네. 되죠. 근데 몇 년 전에 스페이스X에서 이제 그 일단 로켓을 회수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네. 그거를 재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 그러면서 비용이 10분의 1로 줄었거든요. 줄은 게 6천억 원이에요? 아니요. 줄어서 이제 600억. 아. 근데 이제 줄어도 600억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한 게 아 그냥 우리 높은 빌딩 올라갈 때 뭐 타고 가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까지 그냥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쭉 올라가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잖아요 처음에 들으면은. 네. 근데 이게 원래 처음에 소련의 그 로켓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천문학자가 네. 1895년에 이걸 처음 제안을 해가지고 에펠탑을 보면서 처음 제안을 한 거거든요. 너무 그때 당시 에펠탑만큼 높은 빌딩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우주까지 가는 엘리베이터. 네, 우주까지 가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자. 지금 가장 높은 빌딩이 뭐죠? 그 기름 왕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르즈 칼리파. 네, 부르즈 칼리파. 그거잖아요. 엄청 높은데 네. 높아 봤자 그게 800 몇십 미터 정도예요. 아 네. 그리고 우리 그 롯데 그 롯데타워 있잖아요. 네. 그것도 세계에서 6등 여섯 번째로 크나 그래요. 어 진짜요? 네. 엄청 크구나. 엄청 큰 거예요. 아마 지금 아직 완공된 거 치지 않으면은 5등인가 4등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제 친구가 그걸 사우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좀 서울에서 다 보이니까. 좀 어울린다. 그것도 한 550 몇 미터인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오, 두바이가 800 몇 미터. 네. 근데 우주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주요? 네. 우주의 경계를 저희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나요? 어디서부터 네. 시작할 수 있다? 정의를 우리가 하긴 했는데 그거를 네. 이제 100km부터 그렇게 한다고 그냥 정의를 해놓긴 했거든요. 열관을 넘어서. 네, 이제 그것보다 높이 가면은 이제 항공기가 더 이상 양력을 이용해서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아. 거기서부터 우주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부르즈 칼리파 짓는 것도 800m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100km까지 어떻게 땅에서부터 지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은 땅에서부터 지으면은 중력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우리 날씨를 알려주는 인공위성 있잖아요. 있죠. 네. 네. 천리안. 천리안 2비오. 네, 천리안 2비오. 이번에 쐈죠. 네. 네, 그 인공위성이 우리 나라를 딱 지켜보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날씨를 알려주려면은 우리 나라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지구는 계속 자전을 하고 인공위성도 공전을 해야 되는데 지구가 계속 자전을 하는데 우리 나라만 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정지 궤도라는 게 있어요. 정지 궤도가 뭐죠? 갑자기 넘어가요. 그 아무래도 이제 위성을 띄웠는데 네. 이 위성이 뭔가 날씨나 이런 걸 분석을 하려면 어느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어느 특정한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조망을 해줘야 되는 특성이 필요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정지궤도라고 하는 궤도가 있대요. 그 우리 지구 주변에는 여러 가지 궤도들이 있는데 네. 하나는 뭐 저궤도, 그러니까 뭐 분류를 하는 거겠죠? 저궤도, 중궤도.
그리고 이제 정직에도 이렇게 네.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궤도 위에다가 뭔가 물체를 올려놓고 네. 얘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그 물체를 굉장히 빠르게 투사시켜야 돼요. 네. 우리 왜 예전에 뉴턴이 설명한 방법인데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는데 왜 달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의문을 이제 뉴턴이 프린키페어라는 책에서 대포로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공을 던지면 이 공이 날아가다가 떨어지겠죠. 네. 근데 이 공을 더 빠르게 던지면 이 공이 쭉 날아가다가 어느 순간은 지평선이 내려가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결국에 떨어질 거예요. 네.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상황이?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굉장히 빨라지면 지구로 떨어지는데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지평선도 같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게 뱅뱅 도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네. 지구 근처에 있으면. 근데 이게 지구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중력이 약해지잖아요. 네. 이 중력이 약해져서 이 속도가 점점 느려져도 얘가 떨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속도가 정지궤도 정도까지 딱 가면 지구 자전하는 속도랑 똑같은 이 직선 속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도에 따라서 지구 자전하는 속도랑 똑같으니까 이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지구도 같이 도니까 마치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멈춰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 지구의 한 어떤 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그 궤도를 우리가 정지궤도라고 이제 하죠. 정지군요? 네네. 정지시킬 수 있는 궤도. 그래서 지구에서 바깥으로 나가려는 이제 원심력이랑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이 이제 딱 동일해지는 그 높이가 정지 궤도라고 하면은 그게 대략 36,0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만드냐면은 그 정지 궤도에 일단 위성을 쌓아요. 네.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수 있는 위성을 쏘는 거예요. 거기다가. 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케이블을 거꾸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게 되세요? 네. 땅에서 위로 지는 게 아니라 위로 먼저 올린 다음에 거기서 케이블을 내리는 거예요. 아, 일단 도착지 찍고 네. 거기서부터 천천히 가져오는 거네요. 네. 네. 무자를 아래로 내리는 거군요, 이렇게. 네, 네, 네. 아래로 이렇게 다 내리는 거죠. 네. 그 정지궤도에 올린 상태에서 케이블을 또 내리면은 이게 또 중력이 또 세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내릴 때 똑같이 반대로 원심력을 늘리기 위해서 반대로 또 뭘 던져요. 그래서 똑같이 계속 정지궤도에 있을 수 있게 그러면서 케이블을 내리면서 바깥으로 또 뭘 던져요. 그러면서 계속 정지궤도에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케이블이 다 땅에 오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는 아이디어인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지구로 향하는 중력이랑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의 균형을 맞춘다. 계속 네, 균형을 맞추면서 거기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계속 물자를 내린다. 네. 근데 이 우주 엘리베이터라는 게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로켓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좋은 건가요? 우리가 일단 비용이 엄청나게 줄게 되거든요. 네. 그게 우리 보통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짐을 붙일 때 20kg짜리 붙일 때 한 3만 원 정도 되나? 그렇죠. 6만 원? 5만 원?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거 중요하지 않을까? 아무튼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로켓에 짐을 싣고 보내면은 20킬로에 한 수백억 정도 될 거예요. 네. 수백억이요? 네. 그럼 저 하나 실으려면은 수백억 써야겠네요. 아. 네, 저희가 왜 2천억 아까 막 등장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수백억 추가되는 거네요. 야,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완공이 되면은 20킬로짜리 올리는데 400만 원이면 된대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400만 원. 열심히 벌면 탈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렇죠? 한 60킬로 정도 되잖아요. 패스. 1200만 원에 1200만 원에 아 왜 제가 60킬로가 되는 건데요. 1200만 원에 만약에 감당하시면 가실 거예요? 그럼 좀 깎아서 1000만 원에 아 갈 차를 수 뺄게요. 아 차를 빼고 돈을 줄이겠습니다. 아 좋네요. 좋은 방법이네. 합리적이네요. 아 그럼 그것도 이제 무게로 그 가격을 측정하려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무게로 만약에 가니까? 만약에 그게 정말 구현이 정말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상상의 것들이 지금 비행기 탈 때 무게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 사실 비용이 들긴 하는데 약간 좀 딴 얘기를 세긴 하는데 수화물 저희 왜 초과 무게당 비용 내잖아요. 네. 그렇죠. 수화물만 내고 사람 안 내잖아요. 사람 아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엘리베이터가 이게
36,000km까지 가려면 엄청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타는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좁은 엘리베이터가 아니에요. 네. 엄청 거대한 엘리베이터거든요. 거대한 거기에 방도 있고 방도 8개씩 있고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고 먹고. 그래서 한 200km/h로 가는데 거의 뭐 KTX 속도죠. 그렇게 해서 한 8일 만에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8일 정도 가는 거예요. 그럼 참 이게 이 아이디어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 굉장히 이 물리학적인 사고를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변수들을 최대한 이렇게 빼고 네. 가장 기본화된 모형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추가하면서 이제 논리를 전개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주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문자를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내려갈 텐데 뭔가 이제 지어질 텐데 네.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가장 커다란 숙제가 될 수 있을 부분이 만약에 도래한다면 뭐 물자를 만약에 올릴 수 있다는 가정을 이미 깔아놓고 네. 가장 힘든 게 아마 대륙권 들어올 때 그때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 대륙권 들어올 때? 그때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정말 엄청나잖아요. 뭐 기상현상들이 그때부터 그렇죠. 그 전까지는 굉장히 캄하다가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이제 네. 기압차도 생기고 온도차도 네. 생기고 이러면서 막 태풍도 불고 뭐도 하고 그래서 그때가 가장 이렇게 뭔가 챌린지가 부분이 아닐까? 그거 한번 상상해봐요. 케이블이 그렇게 36,000km까지 있는데 네. 끊겨봐요. 그럼 이 케이블이 막 휘청휘청 할 텐데 그쵸, 그것도 문제죠.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것도 문제죠.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한 가지 숙제가 케이블을 36,000km까지 지으려면 케이블이 엄청나게 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해야죠. 이만큼은 강한 소재가 아직 없대요. 아, 그래서 예. 이거를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은 한 2050년까지는 완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예상을 하고 있어요. 2050년.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갈 수 있다는 소리긴 한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아,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됐으면 좋겠네요. 네, 됐으면 꿈을 이루게 해서. 네. 근데 이 우주 엘리베이터라는 이 주제가 정말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다음에 준비하신 내용도 상당히 새롭더라고요. 네. 그렇죠. 다음